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 민망하고 쑥스럽습니다. 제가 다른 학교에 강연을 갈 때는 좀 이렇게 어깨를 펴고 갑니다. 가면은 이제 그 학교 정문에 플랜카드가 당연히 붙어 있고 주최하신 분들은 항상 아유 뭐 신청하면 5분 만에 마감이 됐네요 하면서 이렇게 덕담을 해주시고 그런데 보통 이렇게 제 본교 카이스트에서는 플랜카드는 커녕 수업에 학생들도 많이 안 오고 결석하는 학생들도 많고 통상은 뭐 빈자리가 없고 여기 다 이렇게 막 앉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빈자리가 많이 보여요. 카이스트는 카이스트 학생들은 되게 섭섭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영광스럽고 또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 앞에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자니 또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뭐 외과학 분야에서 궁극의 질문 또 제 삶에 있어서 궁극의 질문을 얘기해 드리면 좀 좋겠다 이런 처음 이야기를 듣고 뭐 너무 뭐 재밌기도 하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오신 분들은 모두 앱을 깔게 하기 위해서 네. 제 책을 사용하는 앵벌이 역할까지 네, 기꺼이 자행을 했습니다. 이유는 취지가 너무 좋아서인데요. 네, 실제로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진짜 엄청난 일을 하고 싶어서 카이스트에 다들 오셨고 근데 막상 랩에서 하루하루 또 수업시간에 하루하루 듣는 내용들은 힘들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아주 작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은 내가 하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일들이 네, 큰 질문 우리 사회에 너무나 중요한 기여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좀 견딜만하고 또 행복하게 연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질문, 궁극의 질문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정재승 교수의 인생의 궁극의 질문이 무엇인가 보다는 신경과학 분야에서 과학자들이 궁극의 질문을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되 가끔 살짝살짝 저의 라이프타임 퀘스천도 집어 넣어봤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친숙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페퍼가 만약 이 공간 안에 저 문을 열고 들어온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실제로 페퍼가 오지 않았어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 어색하게 느린 속도로 와서요. 여러분을 향해서 몸을 돌리고 손을 이렇게 뻗친 다음에 프로그램된 인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페퍼에게 뭘 할지를 기다리죠. 페퍼가.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와서 좀 밀어보기도 하고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고 까르르 웃기도 하고 얘는 거기에 맞춰서 또 몇 가지 리스폰스를 보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 모빌러티와 인텔리전스가 결합된 이 로봇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스티뮬러스 리스폰스 패러다임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넣어놓고 이런 인풋이 들어오면 이렇게 프로세스를 해서 어떤 아웃풋을 내라. 예외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가정을 해볼까요? 여기 여러분들이 키우는 개 한 마리를 가운데에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개가 오더니 여러분을 향해서 저에게 뭔가 자극을 주세요. 인풋을 기다립니다. 저는 아웃풋을 내겠어요. 하는 반응을 보일까요? 여기에 가만히 앉혀 놓기도 힘들 겁니다. 예, 여길 막 돌아다닐 거고요.
제 강의를 들으라고 하면 죽을 맛일 거고요. 예. 그래서 사고를 칠 겁니다. 돌아다니기도 하고, 카메라를 쓰러뜨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변을 보기도 하고. 예. 무엇이 다른가? 아마 아이를 이 안에 데리고 와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건데, 근본적으로 이게 세상을 대하는 인텔리전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냐 하면 개나 고양이 같은 똑똑한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어디를 가든 여기는 어디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뭘 먹든 이건 맛이 어떠네? 이게 뭐야? 쳐다보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집에 처음 초대를 받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게 되죠. 왜 돌아다니는가? 궁금해서. 그게 왜 궁금한가? 사실 자꾸 물어보면 예, 마땅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냥 궁금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세상에 대해서 궁금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티머러스 리스폰스 패러다임이 아니라 퀘스천 앤 앤서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궁금하냐? 결국에는 답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호기심, 큐리오시티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다른 동물들보다 인간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예, 인공지능에게는 아직 쉽게 탑재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그걸 연구하는 인공지능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뇌에 큐리오시티, 호기심이라는 걸 넣어주었느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조금 더 빨리 배우고 이해합니다. 이 공간 어디를 가든 호기심만 탑재해주면 개가 알아서 이 주변을 돌아다니고 탐색을 하는데 그것을 액티브 샘플링이라고 부릅니다. 익스플로레이션, 탐색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 공간에 대해서 어디를 가든 그것에 대해서 또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되죠. 더 많은 이해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다음 상황을 예측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적절한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것이 저에게 좀 더 서바이벌 레이스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해서 살아가는 법,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호기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탐색하고 더 높은 이해를 얻고 그래서 잘 적응하도록 뇌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배우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고 그것이 잘 기억되며 학습 효과가 현저히 높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 자체를 리워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자체가 보상인 거예요. 답을 알고 나면 굉장히 즐겁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필요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탐색을 통해서 많은 답들을 머릿속에 넣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쓸신잡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언제 쓸지 모르지만 일단 많이 알아두는 거. 예. 호기심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예전에 이제 알쓸신잡 출연할 때 이제 우리가 막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끔 유희열 씨가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그 많은 걸 도대체 어떻게 다 아세요? 예. 근데 너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간단합니다. 예. 유희열 씨가 저한테 물어보기 전에 예. 그 질문을 먼저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호기심만 갖고 답이 뭐지? 궁금한데 그냥 그걸 꾹 참고 일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예. 한번 찾아보면 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거구나.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때 엄청 신나죠? 예.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자리에서 예. 유열 씨가 저한테 물어보면 그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답을 할 때 엄청난 쾌감을 느끼죠. 네. 하필 내가 아닌 걸 물어봐줘서 네. 그만큼 이제 이 호기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서야 신경과학자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호기심을 충족하느냐 이 익스플로레이션 스트레티지는
동물들마다 다르고요. 사람도 사실 적절한 스트래티지가 있고요. 아마도 이런 방법들을 인공지능에게 넣어주면 인공지능도 언젠가는 이런 스트래티지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로봇 청소기를 집에 갖다 놓으면 플러그인 딱 해놓고 충전을 해서 파워를 켜는 순간 얘가 내가 시킨 모드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을 어슬렁거리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생겼나? 예. 주로 어디가 더럽나? 예. 그런 호기심을 장착해 놓은, 그래서 그 스스로 계속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모드가 그 패러다임으로 만들어져 있는 인공지능이라면 굉장히 신기한 일들을 스스로 많이 해볼 텐데, 그래서 우리 집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예, 걔가 알아서 훨씬 더 잘 청소할 가능성이 높죠. 그때 어디서부터 탐색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스트래티지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예, 인간도 몇 가지 중요한 본능적인 스트래티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는 이렇게 호기심의 신경과학, 호기심이 어떻게 우리 뇌에 장착하게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여 세상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내는지, 이것이 인간의 굉장히 근본적인 특징이고 인공지능과는 다른 차이점이라고 깨닫고, 그것에 관한 뉴로사이언스, 다시 말하면 호기심은 뇌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걸 이해하면 어떻게 인공지능에게 그 호기심을 넣어줄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장착한 인공지능을 넣기 위해서는 브레인이 이렇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이런 연구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이 호기심이라는 걸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카이스트의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 되게 똑똑한데 엄청 착한 학생들이에요. 예. 왜 이 두꺼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사춘기 이 시기에 내가 다 외우고 주어진 시간 안에 이걸 왜 빨리 풀어야 돼? 실수 없이. 그걸 위해서 나는 왜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가야 돼, 엄마? 라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네. 그렇게 성숙하게 고뇌했던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카이스트에 들어오지 못했고요. 네. 부모님 말씀 잘 들었는데 심지어 그걸 너무 잘해. 네. 그런 착한 학생들이 카이스트에 되게 많이 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호기심을 해결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걸 머릿속에 넣는 게 공부가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질문들을 꿰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 세상이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준 지식을 실수 없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주어진 시간 내에 인출하는 것을 공부라고 알고 있는, 그 엄청난 경쟁에서 통과하신 우수한 인재들이세요. 그래서 카이스트에 이제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장기 기억 소유자인지를 증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고, 예, 그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하고, 그 답을 여러분들이 얻은 그 답이 얼마나 좋은 답인지를 세상에게 증명하고 설득하고, 예,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온 공부보다 훨씬 재밌고, 예, 여러분들을 살아있게 만들 것이며, 또 그것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에게는 특히나 이 호기심 없이, 예전에는 제가 호기심이 있어야 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을 때는 되게 그냥 흘려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고, 이제 제가 이제야 나이가 50이 다 가까워 와서야 호기심이라는 것이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고 질문을 계속 하는 능력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것을 오랫동안 잊어온 건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궁극의 질문이 무엇인가라는 이 캠페인이 너무나 의미 있는 캠페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여기 있는 과학자, 공학자분들에게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강조했죠. 내가 남들보다 특별한 건 호기심이 많다는 것밖에 없다.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서 다양한 상상들을 하고 그 사고 실험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그가 50년 전에 얼마나 70년 전에 100년 전에 얼마나 위대한 이론을 만들었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그런 이제 위대한 발견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호기심을 잘 장착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최근 뉴로사이언티스트들이 뇌과학을 통해서 밝혀낸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도 결국은 이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 뭐를 답할 것인가에 관해서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모여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뽑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분야를 향해서 나아가고 학교가 기여해야 될지 이런 논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만 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유명한 난제들이 세상에는 있죠. 예를 들면 힐버트 스펜서로 유명한 데이빗 힐버트가 1900년대에 젊은 나이에 23개의 매스메리컬 퍼즐을 논문에 실었죠.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수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난제다. 잘은 모르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이 사실 지금은 풀렸다고 들었고 힐버트가 정의한 이 난제들을 풀기 위해 후학들이 어떤 질문에 답을 해야 되나요? 이 질문들을 가이드 삼아서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로부터 100년쯤 지난 후에 유명한 플레이 매스메리컬 인스티튜션은 캠브리지에 메사추세츠 캠브리지에 있는 이 수학 연구소가 세븐 밀레니엄 프로블럼즈라는 걸 세상에 내놓았죠. 2000년대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면서 중요한 난제 7개를 세상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문제 풀 때마다 10억씩 주는 1 million dollar price를 세상에 내놓았죠. 이 중에서 리만 가설은 힐버트가 정의해놓은 23개 중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까지도 넘어오게 됐고요. 이 중에서 포항가의 추측은 해결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얼마 몇 년 전에 막 사람들이 이게 진짜 해결된 거냐 아니냐 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걸 해결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권위 있는 저널의 논문을 실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의 리뷰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논문이 실린 후에도 2년 동안 그 매스메리컬 커뮤니티가 이 논문을 계속 논의해서 정말로 아무 문제 없이 진짜로 해결된 것이다 라고 컨펌이 되어야 상금이 지급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2005년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사이언스라는 저널이 창간 125주년을 맞아서 125개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그런데 아직 풀리지 않은 난제를 소개하는 특집호를 실었습니다. 전 분야에 걸쳐서 실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분야에서는 어떤 질문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지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과 함께 거기 이게 왜 중요한 질문인지도 짤막하게 한두 패러그래프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언스라는 저널은 미국에서 만들어졌지만 토마스 에디슨이 제너럴 일렉티브를 통해서 강력하게 서포트하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의 위치까지 오게 했는데 그 125년 동안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적 성취 중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것들을 전문가들에게 물어서 이 125개 난제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대학 수준에서 하기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UCL 같은 곳에서도 그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그랜드 챌린지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보겠다고 대학이 힘을 모으는 그리고 인스튜트를 하나씩 만드는 이런 일을 하기도 하고요. 영국에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동아사이언스와 뭐 신사인 한겨레 이슈를 같은
그것을 합친 형태의 과학 주간지자, 유명한 과학 주간지 뉴 사이언티스트가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까지 이제 밝혀지지 않은 125개의 질문들을 뽑고 거기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견, 뭐 앤서라고 하는 건 없지만 그 의견을 담는 그 특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뭔지를 이해하는 건 이 분야에 들어오신 초심자들이 내 연구의 방향을 가이드 삼을 때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되니까요. 한 번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일들을 레드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최근에는 그냥 현상금처럼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first round에서는 적은 돈, second round까지 오면 좀 더 많은 돈을 주어서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이 그들을 성장시키게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로 이 그랜드 챌린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은 10년 전부터 지구 온난화를 포함한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여러 그랜드 챌린지를 놓고 그걸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있고요. 구글 같은 회사들이 거기 스폰서를 하면서 이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을 풀고 있습니다. 질문들을 조금 강조해서 그렇다면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중요한 질문들은 뭐가 있을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개 뽑은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그거는 공유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 세 가지 정보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하나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제안하는 건데요. 브레인사이언스 분야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미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챌린지 세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우선 하나는 무엇이 우리를 다른 종들과는 구별되는 굉장히 다른 희한한 종인 인간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 인생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다른 종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지구의 지배자로 만들었는가 하는 거죠. 종수로 보나 지구의 해를 끼친 걸로 보나 인간은 지배자가 아닌데 개미가 지배자인데 이런 생각하실 분 계시죠. 호랑이가 더 센데 네. 근데 그런 종들은 다 자연 생태계의 먹이사슬 틀 안에서 그 자연이 부여한 그 규칙을 잘 따랐거든요. 네. 인간만이 희한하게 자신만의 룰을 만들어서요. 지구 표면을 완전히 다 바꾸어 놓았어요. 동굴을 파서 사는 게 아니라 집을 짓고 빌딩을 짓기 시작했고요. 털을 통해서 따뜻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옷을 입기 시작했고요. 무엇이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종들이 하지 못하는 이런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삶의 양식을 살게 만들었는가? 이게 제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제가 사실 12발자국이고요. 제가 12발자국 책이 과학 콘서트 이후에 사실 혼자 쓴 최초의 책이거든요. 네, 과학 콘서트를 제가 29살에 썼는데 그로부터 17년 동안 혼자 쓴 책을 칼리스에 있는 동안 거의 쓰지 못하다가 작년에 이제 12발자국을 쓰게 됐어요. 근데 쓰고 나니까 책을 쓰니까 이렇게 재밌고 돈도 많이 벌고 독자와 만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구나 해서 이제는 좀 책을 좀 다 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됐는데 그러면 뭘 써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 의미 있는 질문이 그 무엇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가 같아서 여기에 관한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른 제목이었는데 동국의 질문이라는 제목을 하면 어떨까 하는 걸 영처장님 질문을 듣고 생각하게 됐고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20만 년 전에 루시를 포함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약 600cc 정도 되는 뇌를 통해서 이 종이 다양하게 분화가 되면서 호모 땡땡땡이라고 부르는 한 7종이 되는 대형 유인원들을 만들어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도 사실 대부분의 이제 호모 땡땡땡이들은 다 멸종했고 우리만 살아남았죠. 대형 유인원들 중에서는 오랑우탄이나 침팬지, 고릴라, 보노보,
비번 같은 것들만 지금 살아남아 있는데 그 종들 중에서도 우리는 또 특별히 더 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지 특히나 그 외의 성장이 최근 몇천 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려는 여러 이론들이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설명해 준 책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이죠. 예. 다른 호모, 예. 하빌리스니, 에렉투스니, 네안데르탈들은 다 왜 멸종했는데 인간만이 살아남았냐. 그게 굉장히 강력한 가설은 그 책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근데 아주 미학적인 무언가를 설정해서 그것을 상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대규모 협력을 이끌어낸 유일한 종이라는 게 유발 하라리의 가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다양한 예제들을 드는데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가설은 너무 매력적이지만 과학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네안데르탈인이나 호모 하빌리스 다른 종들이 그걸 못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책에서도 실제로 펑션에 대한 비교는 지금 현존하는 대형 유인형들 같은 보노보나 오랑우탄이나 고릴라 같은 종하고나 비교를 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를 알고 있죠. 실제로 돈, 신 이런 굉장히 매력적인 개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대규모로 집단적 협력을 이끌어오게 만들어서 지금과 같은 문명을 만들게 되었고요. 또 게다가 우리 몸에 우리 가까이의 컴퓨터라는 우리 부실한 뇌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컴퓨테이셔널 프로세스들이 인포메이션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돼서 우리가 굉장히 똑똑해졌고요. 게다가 여기에 그 어떤 동물과도 다른 소셜 커뮤니션 종들이 서로 협력하고 그 커뮤니티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뇌가 성장했죠. 그래서 로빈 던바에 따르면 우리 대뇌 피질의 사이즈가 그 종의 평균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소셜 그룹 사이즈와 얼추 비슷하게 발달하다. 뭐가 원인인지는 모릅니다. 아직은 상관관계 수준에서 알고 있지만 어쨌든 뇌가 이렇게 커진 데에는 소셜 인포메이션을 처리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넘버스 넘버라고 하죠. 사람은 한 150명 정도의 친구들과 주로 친교를 나눈다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 때문에 수업 때문에 연구 때문에 만나는 사람 빼고 그냥 1년에 한 번 이상 밥 먹자, 술 마시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최대 150명 정도 규모가 되면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시거든요. 나는 한 80명이다 그러면은 원숭이 수준의 설정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소셜을 우리가 소셜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그걸 위해서 뇌의 일정 양을 할당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지금과 같은 운명을 만들어 놓는데 기여하고 있는 건 맞는데 사실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궁극의 질문인데 왜냐하면 최근 들어 나오는 연구들 중에는요, 매튜 리버만이 쓴 소셜 브레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소셜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영역이 지능적 행위를 하는 영역을 억제해요. 네. 그래서 지능이 되게 발달한 사람은 소셜이 좀 떨어지고요. 소셜이 되게 발달한 사람은 지능이 떨어지는 걸 카이스트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 책을 보고 이 증거를 그 증거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봤구나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히려 지능과 소셜한 능력들이 서로 이렇게 리미션 관계에 있다면 그 두 개를 동시에 갖추는 게 어렵다면 어떻게 인간은 지난 수만 년 동안 이렇게 지나해 왔지 하는 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다른 종들과는 달리 우리는 돈이라는 화폐라는 약속, 실제로 그게 가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가치가 있다고 서로 약속을 해서 그 종이 조각을 그 카드에 이의의 숫자를 예, 거기에다 밸류를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섹스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종들보다도 성적 욕망이 강한데 굉장히 희한한 예, 결혼 제도들, 그것이 일부 유천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예, 라오의 다른 사람과의 짝짓기를 금하는 예, 그런 특별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바깥에서 수많은 남교 욕망들을 또 해소하는 다양한 또 제도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다른 동물들보다도 훨씬 폭력적이고 잔인한데 또 그것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와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조직명에서 처벌을 하기도 하고요. 다른 어떤 동물들과는 또 달리 굉장히 훌륭한 예술과 문화를 만들고 종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주제들이 제가 지금 이제 다른 종들과는 달리 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고 길들이고 관리하는 제도들, 문명이라는 걸 만들어내느냐, 그 기원은 왜 있지 않을까. 예, 지금까지 우리가 뇌로부터 알고 있는 것으로 이걸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뭐 저한테 모티브가 된 게 바로 이 건물인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인도의 타지마할이라는 예. 그 샤자한이라는 그 인도의 왕이 아내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 아내가 죽자 너무 슬퍼서 아내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머니멘트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아내의 시신이 담긴 관을 두는 이런 이제 일종의 성을 예, 만들게 됐습니다. 반대 최고의 그 테크니션, 크래프트맨들을 불러서요. 2만 명을 불러서요. 이 지역은 이렇게 하얀 돌이 없는데 굉장히 먼 곳에 가서 이 하얀 돌을 가지고 예, 와서 이 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색깔의 이런 건축물을 만들게 되는데 너무나 정교해서요. 멀리 보면은 지금 얘네들이 다 멀리서 실제로 보면 직선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서 예, 가까이서 보면 기울어져 있지만 멀리서 보면은 이게 직선으로 보이게. 예, 그래서 우리 눈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인지하는지를 잘 이해한 다음에 옵티컬 일루전을 써서 만든 머니멘트예요. 타지마할이요. 근데 뭐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은 전 세계의 다른 곳에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 매료되었던 건 이걸 만들고 나서 인도 사람들의 주전에 따르면 이걸 만드는 데 참여했던 2만 명의 사람들의 오른손을 전부 잘랐어요. 네. 다시는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없도록. 근데 그거를 기록하지 못하게 했고요. 네, 그래서 부저들로만 두는 걸 사양학자들이 이제 그거를 밝혀냈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걸 다룬 연극도 있어요. 네,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타지마할을 지키는 근위령이 내일 오픈을 하는데, 네, 전날 밤에 명령이 떨어져요. 2만 명의 오른손을 자르라. 네, 그래서 한 구석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오른손을 계속 자르고 그 피를 닦고 그걸 버리고 예.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예. 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돌아서서 작품을 보는데 작품이 너무 아름다워요. 예. 그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예. 그런데 거기에 새들이 아주 막 울면서 예. 막 지지면서 아침에 나뭇가지에 막 이동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인간이 뭐 수십 년을 이런 걸 만들었지만 결국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따라가기는 힘들다는 걸 또 그 그림에 깨닫기도 하는 아주 복잡한 감정을 다룬 연극인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네. 권력, 돈, 네. 뭐 섹스, 사랑, 네. 그리고 폭력, 예술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네.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인도를 가는 걸로 올해가 좀 저도 시작을 했는데 인간이란 어떤 종인가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잘 풀게 되었느냐. 다시 말하면 뇌라는 인포메이션 프로세서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능을 수행하느냐 하는 거죠. 심지어 에너지도 별로 쓰지 않은 시간당 쓰는 에너지의 양이 그냥 전구 몇 개 수준이에요. 근데 그거를 슈퍼컴퓨터가 이 정도 파워를 돌리려면 전구가 10억 개 정도의 에너지를 써야 돼요. 예, 그러면 블러프 에스티메이션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에너지도 굉장히 적게 쓰면서 예, 800억 개가 좀 넘는 1000억 개에서 5000억 개 사이 이런 정도의 신경세포만으로 우리가 이제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놀랍죠. 지금은 1994년 1994년 펑셔널 MRI가 등장하고 그 무렵에 다른 뉴로이미징 장치들이 등장하면서 두개골을 열지 않고도 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레코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들이 얼추 뭘 하고 있는지는 예, 대체로 알아요. 근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영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뉴럴 컴퓨테이션, 그 서킷 수준에서 그 컴퓨테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겠죠? 저는 그게 그냥 뭐 앞으로 이렇게 그냥 계속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히포캠퍼스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긴다고 하면 그럼 히포캠퍼스의 세포들이 기억을 어떤 방식으로 코딩하는지 우리가 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면 그 장기 기억에 대한 이해가 뭐 깊어지고 그래서 이게 그냥 질적 변화라기보다는 양적 변화, 정성적으로 잘 정량적으로 잘 접근하면 진실에도 많이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준 논문이 한 편 있었어요. 그게 지금은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차려서 유명해진 당시에는 이제 UCL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데미스 하사비스가 저희 학과에도 왔었죠. 데미스 하사비스가 쓴 이제 PMAS에 실린 논문인데 이 논문을 처음 읽고 막 너무 흥분되고 가슴이 떨려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굉장히 많이 권해줬어요. 엄청난 논문이 나왔다고. 이 내용이 뭐냐면은 기억상실증 환자들에 관한 연구예요. 근데 통상은 저도 사실 기억상실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을 미국에 있을 때 쓴 적이 있는데 당연히 기억이 왜 상실됐는지 히포캠퍼스와 프리프론탈 콜텍스에서 기억을 어떻게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못 넘기는지 인출이 왜 안 되는지 그런 연구를 하고 싶죠. 그게 그 부분이 잘못됐으니까요. 저도 그런 연구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이 데니스 하사비스가 쓴 논문은 뭐냐면 기억상실증 환자를 불러다가요 상상을 해보게 했어요. 당신이 지금 해변가에 앉아있다. 당신 앞에 보이는 걸 한번 3분간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그 레코딩을 하는 거예요. 내용,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3분 동안. 옆에 개가 뛰어다니고 프리스비만 하고 다니고 옆에서 누구는 새우깡으로 갈매기 먹이고 어떤 수영하고 누구는 뭐 상어가 좁고 다양한 환상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들의 커멘트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들은 이런 식이에요. 파래요. 온통 파래요. 하늘도 파랗고 바닷물도 파랗고 내 앞에는 그냥 파래요. 3분 동안 파랗다는 얘기니까 또 되게 놀랍죠.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는 기억이라는 것이 과거를 정교하게 머릿속 안에 기록해 두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재료이니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머릿속에 잘 저장하는 게 생존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 기억을 잘 보존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뇌에서 발달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의 뇌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고
굉장히 쉽게 왜곡하고 과장하고 망각하는 이게 약간 설명이 잘 안 돼요. 네. 그렇게 학습해놓고서 왜 그거를 제대로 잘 뇌에 보관하지 못하고 있지? 네. 이게 우리가 아직 해답,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논문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기억이라는 건 과거를 머릿속에 정교하게 기록해두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재료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같은 기록이라도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굉장히 잘 나가면 네. 아 내가 진짜 카이스트에 있는 동안 네. 오늘의 나를 만든 영감은 다 학교에서 배웠지. 네. 그때 너무너무 즐거웠어. 교수들은 해준 게 없지만 친구들은 그와는 참 많은 걸 나눴어. 이런 게 횡포를 하겠죠. 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좀 힘들면 대학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네. 수업은 지루했고 애들은 이기적이었고 아 경쟁에 치여서 나는 늘 힘들었어 라고 그 똑같은 시기를 가르쳐보면 저는 그 중에서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 카이스트에 와서 지난 10몇 년간을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세 영역이 예를 들면 의식? 너무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바이올로지컬 백그라운드가 우리가 아직 없기 때문에 좋은 연구를 하기에는 좀 버거운 시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좀 출발해서 바이올로지컬한 걸 좀 알면서 새로운 발견들이 마구 벌어질 분야에 뛰어들면 하나의 학문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볼 수 있을 텐데 그 대표적인 영역이 텐션, 이모션, 또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펑션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잠을 자는가 같은 문제들 그리고 디벨롭먼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건 우리가 전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파도 파도 너무 중요한데 할 일이 많은 그런 분야라서 유망하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야들 앞으로 늙어가는 분야에서 어떤 분야를 내가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네, 그런 분야들 많이 눈여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해주는 세 번째 챌린지는 결국은 디지즈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까 하는 겁니다. 뉴로로지컬 디지즈가 있고 사이카트릭 디지즈가 있는데 신경과 병원으로 따지면 신경과에서 담당하는 병이 있고요. 이제 브레인의 서킷이 문제가 돼서 오르게닉 디지즈고요. 사이카트릭 디지즈는 디소더는 정신과에서 다루는 이거는 뭔가 마음의 문제다라고 이제 예전에는 생각해서 그렇게 분리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마음도 브레인에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이카트릭 디소더들이 브레인 디스펑션에 기인하죠. 점점 예, 우리가 생물학적 수명은 길어지고 있고 근데 사회적 수명이 짧아지면서 그들의 소셜 라이프가 굉장히 많이 망가져서 이 멘탈 디소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예, 점점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같은 병들도 그 전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죠. 이유는 예, 수명이 늘고 있기 때문에 예, 고령인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유전적으로 어떻게 기인해서 이 병에 걸리느냐 이거 우리가 잘 모르고요. 그리고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괜찮은 환경에 있을 때는 그게 잘 발현을 안 하다가 안 좋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유전자와는 전혀 상관없는데 환경에 의해서 그런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사실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에서 NSF가 브레인 사이언스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두 가지를 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브레인 디소더를 해결하는 것. 또 하나가 이제
브레인 엔지니어링인데 그거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뇌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서 이런 질병들을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아직 잘 몰라서 이런 문제가 해결해야 될 궁극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언스에서 125개의 질문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뉴로사이언스와 관련된 질문들을 제가 좀 뽑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몇 개의 주요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카테고리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아마 뉴로사이언티스트들에게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가장 궁극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의식이 무엇인가를 의식이란 무엇인가? 이게 아마 가장 궁극의 질문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의식이 왜 어떻게 창발됐는지 우리 잘 모르니까요. 의식이 왜 흥미로운 질문이냐 하면 intelligent system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cognitive processing을 하는 시스템 다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것들은 그 결과물이 computation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지금은 간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의식은 계산의 결과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아직 잘 몰라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의식이란 무엇인가? 정의가 이거예요. 외부에서 뭐가 벌어지면 내가 그걸 인지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러고 있는 나 자신을 내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alert가 되고 arousal이 돼서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인지할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고 있는 나 자신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두 번째 거는 우리가 관찰 가능하죠. 예. 자극을 주고 무슨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면 되죠. 아니, 의식이 있구나. 예.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공지능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노트북이 의식이 있습니까? 노트북에 반응을 해보면 노트북이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의식의 존재를 충분히 확신할 수 없고요. 걔랑 우리랑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걔는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 이거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의식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의식이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 의식이 내가 갖고 있는 의식과 동일한 경험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에 관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걔가 의식이 없고 걔는 우리와는 다른 애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질문인 거죠. 얘는 자유의지나 퍼셉션하고도 관련이 깊어요. 오래된 만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빨간색을 보고 있는가. 예. 주파수는 정해져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뇌에서 표상될 때 그 빨간색이 제가 경험하는 그 빨간색과 같은 색인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뇌는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어떤 단계에 들어가면 나만이, 나의 내성을 통해서만이 관찰 가능한 subjective internal experience가 본질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것은 과학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답할 수 없는 거인 거죠. 프릴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이제 뭐 리벳 같은 사람의 실험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결정을 할지를 뇌의 활동만으로 예측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자유의지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생물학적인 뇌의 계산 결과물에 의한 의사결정인 거예요. 그 뇌의 활동도 내 의지였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조금씩 앞당겨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정도의 논문까지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지를 11초 전에 예측할 수 있어요. 네.
자, 11초 전에 심지어 본인에게 물어보면 난 아직 결정을 못했다 그래요. 네. 근데 11초 전에 뇌활동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네. 내가 이거 할 줄 알았지 하고 딴 걸 고르는데 그걸 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네. 그래서 요즘은 자유의지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네. 자유의지라는 걸 그런 개념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경이 됐어요. 네. 그럴 정도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가 바이오로지컬 컴퓨터에 의해서 계산하는 앤데 그 계산의 결과물로 예, 나 자신이 의식이 있다고 믿고 자기 스스로 행동한다고 믿으며 예,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세상을 탐색하며 작동하고 있다가 바이오로지컬 컴퓨터가 예, 수명이 다하면 꺼지는 이런 거하고 뭐가 다른가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그래서 자아를 인식하게 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같은 문제하고 얽혀 있고요. 네. 실제로 이 실비아 브리질이 MIT에서 키스맷이라는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기고 사람을 너무 잘 판별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사람처럼 만들어 놓았고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감정을 이해해서 예, 그 감정에 맞는 행동들을 하도록 개발을 해왔어요. 근데 이걸 소개하고 나서 이 잡지에 그걸 소개한 디스커버라는 잡지에 미국에 있는 보스턴에 살고 있는 6학년 소녀가 잡지에 편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사람을 인지하면서 얼굴 표정을 보고 감정을 읽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키즈맵도 사람을 닮았는데 그러면 얘한테 거울을 보여주면 얘는 어떤 행동을 하고 그때 자신의 표정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라는 엽서를 보낸 거예요. 네. 자, 6학년 아이가. 네. 그래서 신세아 브리지도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엽서를 받고 거울을 뒀더니 얘가 자기 얼굴을 사람으로 읽지 못하더라. 네. 사람은 이렇게 얼굴이 크지 않나 봐요. 네. 그래서 과연 로봇에게 우리가 자기에 대한 인식 얘 나네? 네. 개나 고양이, 원숭이에게 거울을 주면 걔네들이 자기를 인식하거든요. 네. 근데 얘는 그 경험이 없지만 거울을 주면 그걸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물가의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얘는 아직 그걸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인공지능에게 그걸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죠. 우리 뇌는 그걸 어디서 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뇌가 망가지면 자기 인식을 잘 못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러닝 앤 메모리나 플라스티시티나 디벨롭먼트 너무 중요한 주제인데 저는 앞으로는 이 러닝 앤 메모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정교한 수준의 연구로 접어들 것 같고요. 특히나 이것을 발달 수준, 디벨롭먼트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신기한 건 우리 뇌가 수백만 가닥으로서 연결되어 있는데 그 가닥이 조금만 잘못 연결되면요 스키즈오프레니아나 어티즘 같은 병에 걸려요. 걔네들이 결국은 그 연결이 잘못돼서 생기는 병 중에 하나거든요. 수백만 가닥이 조금 잘못돼도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많은 가닥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가 어떤 정도의 정확도로 미리 정해져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perception, motor movement, decision making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는 레인지와 그게 조금 벗어나서 질병에 가까운 심텀을 보이는 그 레인지를 우리 뇌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절대 다수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그 수백만 가닥의 파이버들이 잘 연결되어 있고 5%이나 채 안 되는 비율들이 faulty wiring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게 유전적으로 이미 결정되어진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엑소널 디벨롭먼트를 통해서 가이딩이 되는 것이냐, 아주
주장하지만 우리가 아직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더더스 피리어드의 브레인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했고요. 오랫동안 펑셔널 MRI 안에 애를 집어넣는 일을 다들 싫어해가지고 주로 뭐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 오기 전에 차일드 사이카이트리 있었는데 차일드 사이카이트리에서 애들의 브레인 뇌는 주로 의사들 애를 빌려줘요. 예. 간지치료를 우리에 빌려주고 괜찮은 거예요. 안전한 거 같은데 국회의원자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구할 정도로 이 어덜러스 피리어드에서의 뇌를 우리가 많이 업을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아주 급증하게 돼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 운동, 랭귀지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제가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 분야의 슈퍼스타 중에 하나, 뇌공학자 중에 슈퍼스타 중에 하나인 잭 갤런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UC 버클리의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 커뮤니티드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2011년도에 커런트 바이올로지라는 저널에 실은 논문으로 아주 유명해졌어요. 펑셔널 MRI 사람을 눕혀놓고요.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줘요. 이걸 보는 동안 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비주얼 콜텍스를 통째로 레코딩을 해요. 그래서 이 뇌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무슨 영상을 봤는지를 이 영상 정보 없이 뇌 활동만으로 동영상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걸 유명해졌습니다. 이게 보여준 동영상이고요. 이걸 볼 때 뇌 활동만으로 재현하는 영상이죠. 생이 좀 다른데요. 우리 뇌가 어떻게 칼라를 인지하는지는 좀 알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쯤 지나면 생은 꽤만 일치될 거고요. 이게 해상도가 이쪽이 많이 떨어지죠? 근데 이 분야 최초의 연구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20, 30년 후가 되면은 꽤 둘 사이에 이미지가 근접해질 거라고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연구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상력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이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서 어벤져스나 기생충 영화를 촬영하지 않고 그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뇌를 촬영하면 그 영상을 동영상으로 뜰 수 있다는 뜻인데 자 그렇다면 그 영상의 제작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네. 이거 내 몸에서 나온 겁니다. 네. 내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자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 동안 1시간 반마다 10분씩 찾아오는 REM 수면 레피드 아이 무브먼트 수면 때 꿈을 꾸시는데 그 비주얼 콜텍스를 베개에서 레코딩을 하면 여러분들의 꿈을 동영상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1시간 반마다 10분 정도 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네. 6시간, 7시간, 8시간 자고 일어나면 10분짜리 동영상 4편, 5편이 여러분 카메라로 내 핸드폰에 저장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 모두는 영화 감독, 단편 영화 감독이고 그거는 작품이라고 볼 수 없나요? 작품인가요? 근데 거기에 송중기가 나와요. 송중기는 초상권을 요구할 수 있나요? 네. 근데 거기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 영상의 배포를 금지할 수 있나요? 네.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죠. 네. 어떤 영상이 재판에 증거 자료로 제출됐어요. 실제로 찍은 것인지, 네. 누군가가 뭘 보고 상상한 것인지를, 네. 비주얼 콘텍스 레코딩한 것인지를, 네.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점점 영상이 미스진다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로부터 5년쯤 지나서 네이처의 표시를 단식하는 논문을 다시 쓰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더 고해상도의 펑셔널 MRI에다가요 사람을 눕혀놓고요 이번에는 라디오의 뉴스를 들려줘요 그러면서 뇌를 통째로 찍어요 그리고 소설을 읽어줘요 허먼벨빌이라고 읽을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같다 그러면서 통째로 찍는데 같은 단어에 같은 영역이 반응한다고 가정해 놔요. 바다 어디에도 고래의 흔적을 보이지 않았다 하는데 고래의 흔적을 하는데 고래라는 단어에 특정 영역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은 고개를 들어 고래를 찾아보았다 하는데 다시 그 영역이
고래라는 똑같은 단어의 반응을 하면 우리가 이 사람의 뇌에 고래라는 단어 혹은 개념은 여기 저장되어 있나?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단어가 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지 맵을 그릴 수가 있어요. 영어 사전에는 10만 단어 이상이 저장되어 있지만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진화 심리학에 따르면 여성은 한 6천 단어 정도를 보케빌러리가 6천 단어 어휘를 사용하고요. 남성은 5천 어휘 정도를 사용하고 남자가 결혼을 하면 1,800 단어 정도를 사용합니다. 연애할 때 가장 화려한 보케빌러리를 장식하다가 결혼 직후 급속히 말을 말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관찰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약 2천 개 정도 되는 단어가 왜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 전체 맵을 그리는데 이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이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상상을 조금 못하면 네, 우리가 어떤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 모자가 아주 정교하게 두피의 전류의 흐름을 잘 추적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한 생각을 문장의 형태로 표현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분 인생의 말풍선이 이제 달리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한 내용들이 점점점 해서 네. 그래서 그런 상상력의 자극을 받아서 실제로 페이스북이 이 사람하고 브레인 타이핑이라는 생각만으로 이렇게 글자가 써지는 여러분 이제 보고서 쓸 때 쓰기 싫잖아요. 네. 생각을 하면 글자가 막 쳐지는 거예요. 네. 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브레인 타이핑만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1분에 100단어 굉장히 빠르잖아요. 1분에 100단어가 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서 쓰면 진짜 좋겠죠. 그러니까 10년간 계속 그걸 다녀야 되는 거예요. 10년 후에 발명이 된대요. 근데 어쨌든 그 영 엉뚱한 상상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언어학회에 가서 뭐 제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언어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네. 지금은 이런 연구를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을 인터뷰를 해서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분석해서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연쇄살인범을 연구하고 있는데 사형수예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 가서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여성, 술, 뭐 아버지 이런 단어들을 어떤 문장에서 어떤 형용사나 동사들과 함께 쓰고 있는지를 가지고 이 맵을 그리는 일을 지난 수년간 해오셨대요. 근데 이걸 딱 보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뇌만 찍어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맥이 쉽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런 연구들이 앞으로 언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브렉스루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이용하면 마인드 맵이잖아요. 이게 이런 연구들이 앞으로 큰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대부분 많은 것이 판단과 의사결정인데 그 판단과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관한 컴퓨테이션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서킷을 디자인했는데 그 서킷이 사람처럼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브레인 인스파이어드 된 그런 아티피셜 인텔리전트 시스템을 왜 만들 수 있느냐 그것에 관한 이제 모태가 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즈 얘기를 해볼 그래서 디지즈를 고치는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냐 하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어디가 망가졌다고 하면 거기를 바이패스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전인가요? 스위스 로잔 공대에서 했던 연구에 따르면 척수 손상을 입어서 이 원숭이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오른쪽 다리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원숭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척수를 통해서 전달하지 못하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뇌에서 벌어지는 활동을 레코딩해서 이 오른쪽 다리 끝에 붙어있는 척수의 연결을 리시버를 달아서 그냥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특정한 지역을 바이패스해서 그냥 얘가 바로 얘한테 신호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척수 손상을 입더라도 걸어다닐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장치 없을 때는 오른쪽 다리를 보시는 것처럼 전혀 움직일 수 없는데 예, 그 장치를 이용하면 원하는 대로 오른쪽 다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좀 불경스럽게 얘기하자면 이제 앞으로는 종교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행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예, 작은 힌트를 이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저도 뭐 디지즈를 제가 저는 학위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모델링하는 걸로 박사 학위를 했습니다만 요즘 저에게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디지즈는 뭐 우울증이나 PTSD 불안장애 같은 질병이고요. 이걸 어떻게 치료할 거냐. 그 중에서도 이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자살이에요. 자살이라는 의사결정.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예, 가장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사결정이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의사결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스페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연구를 한다면 너무너무 보람있는 일일 것 같아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의 뇌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가 무엇이 다른가, 에 관한 논문들을 쓰고 있는데요. 그 자살로 가는 길 중에 하나가 불안이고요. 또 하나가 이런 트라우마입니다. PTSD 같은.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쓴 논문들도 이런 PTSD 환자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안해 본 거죠. 예를 들면 PTSD, 뭐 대구 지하철 참사를 경험한 분들은 지하철이 오는 소리만 들려도 갑자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예. 완전히 공포에 질리고 인지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날 수도 조차 없고요. 예. 이제 그런 분들에게 약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샤피로라는 학자가 암에 걸려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곧 죽는다고 생각하니 막 너무너무 무섭고 근데 어느 날 공원에 갔는데 막 사람들이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에서 노는 사람들을 막 봤더니 예, 기분이 되게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공포 기억이 많이 줄어드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공원에 가서 그런 건가 하고 집에서 혼자 눈을 뜨고 눈을 막 돌려봤는데 그랬더니 그 공포 기억이 많이 줄어드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 눈을 막 돌리고 예, 그리고 그 비주얼 필드에 자극을 많이 주면 공포 기억이 사라진다 이런 방법을 세상에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비과학이다 생각했는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해보기 시작했고 이게 효과가 좀 있네. 예. 근데 의사들이 이걸 하면서도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하면서 늘 이 치료법을 썼어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면서 근데 왜 되는지는 모르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IBS의 신의석 박사님하고 같이 쥐를요 이런 원통 안에 넣어두고요 여기 LED를 왔다 갔다 하면 쥐가 예, 본의 아니게 빛이 돌아다니니까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공포 기억을 주입한 삐 소리와 함께 일렉트릭 샥을 줘서 삐 소리만 나면 완전히 프리징하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삐 소리가 나면 다른 쥐들은 갑자기 멈추죠. 예. 근데 얘는 삐 소리가 나도 잘 움직이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눈을 많이 돌렸던 애들이 공포 기억이 다음날 완전히 소멸하더라라는 거를 보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우리 뇌의 superior colliculus라는 영역을 통해서 이런 빨간색 쪽으로 신호를 보내서 얘네들이 이제 그 서킷이 주된 역할들을 한다. 그래서 공포 기억이 어떻게 소멸되는가에 관한 논문을 저희가 최근에 쓴 적이 있는데 이런 게 연구들이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정신질환에 걸려서 굉장히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뇌과학자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연구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걸 할 수 있다면
큰 기여를 할 수, 세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관심 있는 주제는 창의성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나는 내 창의성을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모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학자나 예술가들이라면 다 누구나 갖고 있는 질문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창의적인 순간, 이른바 유레카 모먼트라고 하는 순간에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탐구한 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고 학문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 힘들고, 그래서 사회심리학자들 많이 조금씩 모여서 하던 연구를 뇌과학자들이 탐구하기 시작했는데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첫째는 안테리어 스퓨리어 템퍼럴 바이러스라는 뇌 영역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때 반복적으로 액티베이션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는 오른쪽 귀에서 한 5cm쯤 떨어져 있는 여기 톡 튀어나와 있는, 예, 여기를 누른다고 창의성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요 조 영역인데, 냉정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영역이 뭐 하는 영역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까지 문헌을 조사해보면 이 영역이 액티베이션 됐다고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멍 때릴 때, 딱히 어떤 과제를 주지 않고 그냥 잠시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그런데 그때 진짜로 가만히만 있지 않고 레스팅 스테이트가 아니라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이른바 마인드 원더링이라는 스테이트일 때 여기가 액티베이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는 창의성을 몰입, 플로우라고 하죠. 뇌 전체가 한 가지 목적적인 사고를 할 때 창의성이 발현된다고 설명했는데, 지금까지 설명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몰입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완전히 이완해서 비목적적인 사고를 뇌 전체가 할 때 멍 때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일요일날 기숙사에서 집에서 뒹굴뒹굴 보내는데 룸메이트가 혹은 부모님이, 예, 야 허송세월 하지 말고 뭘 좀 일을 좀 해 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아버지야 나 지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해서 안테리어 스피리어 테마를 좌회라서 액티베이션 시키겠어 라고 여러분들이, 예, 이제 얘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영역을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때 굉장히 여러 영역이 관여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것도 굉장히 뇌과학자의 가설에 반하는 결과인데, 이유는 인간의 뇌가 인간인 이유가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도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이 프리프론탈 코르텍스 전전 대엽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서 이 영역에서 인간 행동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창의성이 발현될 것이다. 그게 하나의 가설이었고요. 또 하나는 논리적인 사고가 우리 좌뇌 측두엽, 언어중추와 그 바로 이 두정엽, 이 수리중추 이 영역에서 관장하게 하고, 우뇌가 뭔가 창의적인 뇌다 라는 속도 가설이나 선입견이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창의성은 뇌의 특정한 영역에 국한된 능력이 아니라 뇌 전체를 두루 보고 잘 써야 된다는 걸 알게 됐고요.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들이 서로 연결될 때 사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언어맵 관점으로 보자면 이 언어가 사실 이렇게 뭉치고 서로 유사한 개념들을 저장하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들을 서로 연결시킬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됐고요. 다시 말하면 상관없어 보이는 개념,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와 얘는 관련이 없어 라고 하는 개념을 이을 때, 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최고의 지적 능력은 은유다, A는 B이다, 그런데 A와 B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데 과감하게 거기에다가 등식을 붙이는 순간 우리 모두가 그게 뭘 말하는지는 금방 알게 됩니다. 예, 이 능력이 가장 도전한 창의성이라고 설명했는데, 얼추 지금으로부터 2000년쯤 전에 이미 철학자가 깨달은 것을 뇌과학자들이 비싼 장비를 들여서 이제야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린 이야기를 조금 잘 정리된 형태의 논문으로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Friends in Cognitive Science 2015년도에 칼텍의 그 랄프 아돌프라는 이모션을 연구하는 너무너무 맘씨 좋은 천재였는데 이 분이 그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힐버트의 23가지 매스메리컬 컷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빗대어 23가지 그 뉴로사이언스 프로블럼을 이 저널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풀릴 문제와 50년 안에 풀릴 문제와 그리고 언젠가는 풀릴 문제와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네. 그리고 좀 더 큰 질문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았고요. 이 질문들이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겁니다. 뇌과학자는 최근, 특히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계의 대결 이후에 굉장히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오랫동안 우리 인간의 뇌는 이 과정을 거친다고 믿었고 모든 지능 시스템은 이 단계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모아서 지식으로 활용해서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그걸 이용해서 뭐 문제에 적응도 하고 분석도 해서 네, 심지어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 총체적인 판단도 하는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간다고 생각했는데 알파고가 나온 거예요. 알파고는 어떤 녀석이냐? 정보를 처리하는데 얘가 바둑을 잘 이해한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이세돌을 이길 수 있는 정도로 문제는 잘 풀어요. 네. 2단계를 건너뛰고 2단계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전까지 문법을 가르쳐서 문장을 이해시키려고 했던 노력, 바둑의 수를 가르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던 2단계를 극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머신러닝의 등장 이후로 많은 데이터로 네. 2단계로 건너뛰고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인간으로 이게 안 되나? 네.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어요. 이 하이어로피컬 스트럭처가 여전히 인간에게는 유용한가? 다른 동물들이나 인공지능 시스템에게도 확장 가능한 것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회의에 우리가 봉착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더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understanding 혹은 이 comprehension이라는 이 단계가 이렇게 낮은 레벨의 단계인가 의심스러워요. 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 못해도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대로 잘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풀린다. 문제를 풀고 적용해보고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보는 과정에서 사실은 일, 세상에 대한 이해, 시스템에 대한, 물건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해라는 건 이 중에 한 레이어가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세로로 지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틀을 바꿔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솔직히 마지막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고요. 그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가이드 그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에피소드가 나오죠. 진짜 궁극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인류가 딥도트라는 진짜 지구만한 사이즈의 슈퍼컴퓨터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한 750만 년인가요?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세상에 대한 진짜 생명과 이 우주 전 에브리띵에 관한 어트맨 퀘스천의 앤서를 달라고 걔한테 750만 년 동안 컴퓨터를 최고의 컴퓨터를 돌려요. 그리고 났더니 얘가 갑자기 답을 40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네. 네.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쩌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 질문들이 네. 답을 알고 나면 그 답이 네. 너무 질문하고 멀어서
그 답 자체가 우리가 이거를 알려고 지금까지 애썼나? 라고 생각될 만큼 허탈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에피소드가 우리한테 들려주는 것처럼 궁극의 질문은 답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질문 되게 궁극의 질문은 너무 크잖아요. 의식이란 무엇인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의식이란 무엇인가에 답을 하기 위해 그 전 단계에 우리가 던져야 할 조금 작은 질문들에 하나하나 그것을 해결해 가면서 결국은 궁극의 질문을 향해 가는데 그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만들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고 네. 그래서 우리는 저 질문에 내가 답을 해야지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답도 중요하지만 저 질문을 향해 가는 작은 또 다른 질문들을 만드는 능력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에게 들려주었던 말 진짜로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극의 질문에 관한 강연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